안녕하세요. 저는 재료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나입니다. 주로 제철 채소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들을 할수 있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조또와 우엉 칩을 요리해 볼 건데요. 우엉 하나로도 좀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요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우엉을 손질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일단 우엉은 제가 표면을 씻어서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일단 이거를 오늘 어느 정도는 썰어서 튀기고 어느 정도는 또 리조또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슬라이서로 좀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썰어 볼게요. 우엉을 이렇게 슬라이서로 썰었으면 일단 잠깐 한 5분 정도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우엉을 잠깐 물에 담가 두면 우엉 자체의 떫은 맛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우엉의 물기를 잘 털어줬으면 오늘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간장에 절여서 칩으로 튀겨보겠습니다. 우엉을 볼에다가 담고요. 간장은 한 큰술 정도 잘 절여지도록 저어주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절여놓으면 됩니다. 우엉을 간장에 절여놨으면 이제 간장은 조금 물기를 빼주시고요. 전분 가루를 오늘 묻혀서 튀겨볼 거여서 이렇게 볼에 전분을 준비하시고 우엉에 골고루 전분을 묻혀보겠습니다. 우엉은 오래 튀길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노릇해지면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엉칩을 튀겨봤으니까 이제 남은 우엉으로 우엉 리조또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사실 리조또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이렇게 먹다 남은 밥으로 할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서 좀 거창하게 이름 리조또라고 지어봤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들도 보면 오늘 우엉하고 감자하고 당근, 뭐 양파, 마늘, 버섯 이 정도거든요. 이 들어가는 재료들은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걸로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여서 쉽게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순서로 말씀드리면 이런 우엉하고 다른 채소들을 볶아서 좀 끓이다가 우엉 크림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림은 뭐 따르게 스프로도 이용 가능할 것 같고요. 빵에 발라 먹는 페스토처럼 이용하셔도 돼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일단 아까 우엉은 채 썰어서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 양파, 당근이나 감자 같은 채소를 한번 썰어 볼게요. 1cm 이하로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샐러리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다른 채소들은 다 볶아서 갈아줄 거고요. 오늘 버섯은 따로 갈지 않고 볶아서 좀 건더기처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버섯을 사용할 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이 기둥도 꼭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 기둥이 되게 식감이 재밌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우산 쪽, 머리 쪽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기둥도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사용하면 뭐랄까 좀그 장조림에 들어가는 고기 같은 식감으로도 즐기실 수 있어서
한번 찢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를 다 썰었으니까 볶아서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재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볶아 볼 텐데요. 이런 좀 큰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살짝 높이가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고, 왜냐면 이 채소들을 다 볶은 다음에 물을 넣고 살짝 끓일 거여서 너무 평평한 거 말고 약간 좀 둥그랗고 깊은 볶음용 팬이나 살짝 이렇게 높이가 있는 팬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을 켜서 후라이팬 온도를 조금 높이고 있고요. 기름을 한 한두 큰술 넣어주시고 우선 마늘을 넣어서 향을 좀 낼게요. 기름에 마늘 넣은 다음에 마늘 향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채소들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물기를 빼놨던 우엉을 먼저 넣을게요. 우엉하고 당근이 어느 정도 노릇해지면 감자랑 양파도 넣고 같이 볶을게요. 채소들은 살짝 조금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채소 살짝 노릇하게 뭐 태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슬려지는 정도까지 구워줄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살짝 부분부분 노릇해지면 이제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 보통 그냥 물을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깊은 맛을 내고 싶다 하면 채소나 다시마 물 같은 거 넣으면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냥 다시마, 말린 다시마나 건표고 같은 거를 전날 밤에 물에 넣어뒀다가 쓰기만 해도 훨씬 더 향이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보통 채소 많이 넣어서 사용하는데 채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이런 버섯 꼬다리들이나 양파 껍질, 당근이나 뭐 감자 뭐 그런 친구들 다 쓰다가 조금씩 남은 것들을 다 넣고 한 2, 30분 정도 물에서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넣고 감자하고 당근 같은 친구들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네, 감자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끓여놨고요. 한김 식힌 다음에 블렌더로 갈아서 우엉 크림을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튀지 않게 깊은 볼이나 이런 통 같은 게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 채소 국물을 넣어서 갈아 볼게요. 이렇게 우엉 크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밥하고 버섯을 볶아서 리조또로 완성을 해볼 건데요.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뭐 두유나 우유나 생크림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좀 소금으로나 뭐 원하시는 간으로 맞춰서 스프처럼 완성할 수 있는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밥으로 하거나 아니면 크림으로 만들어서 파스타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되게 용이한 크림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좀 만들어두면 먹기에 되게 편한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제가 먹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한 밥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꼭 이렇게 뭐 잡곡밥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맨밥이어도 되고요. 오늘 저는 간을 소금으로 해도 좋은데 약간 된장? 미소로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또 이렇게 미소 같은 걸로 간을 맞춰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간장? 그냥 집에 있는 간장으로 맞춰도 되고요. 그건 원하시는 조미료로 간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이 오르면 우선 버섯을 먼저 볶아볼게요.
일단 버섯을 볶을 때 소금을 살짝 넣을게요. 버섯이 살짝 노릇해졌으면 이제 불 온도를 좀 살짝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우엉크림을 넣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채소로 마지막 농도도 맞춰볼게요. 근데 여기서 채소 말고 우유나 재료 같은 크림을 사용하시면 더 좀 풍부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담백하게 완성하고 싶어서 채소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쉬운 대로 간장으로 간을 맞추셔도 되고, 저처럼 뭐 미소나 된장 같은 걸로 해서 좀 더 재밌는 맛으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간이 맞춰졌으면 불을 조금 더 올리고 밥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맛을 보고 간을 맞춰볼게요. 네, 그럼 우엉 리조또하고 우엉찜을 다 만들어 봤으니까 접시에 같이 담아볼게요. 오늘 제가 한 2인분 정도 만드는 걸로 보여드려서 반 정도만 담아보겠습니다. 담아주시고, 오늘은 좀 고명으로 차이브라는 허브 계열 채소를 다져서 올려볼 건데요. 뭐 이거 아니고 쪽파 같은 거 올리셔도 되고, 기분을 낼 수 있는 또 채소, 좀 초록색 계열 채소를 다져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살짝 뿌려서, 네, 이렇게 오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우엉칩과 우엉리조또의 포인트는 우엉을 되게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도 싶었는데, 좀 요리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한 가지 재료로 좀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또 요리를 좋아하고 주방에 또 자주 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비싸거나 특별한 재료들이 아니라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요리를 준비했던 거고요. 저한테 주방은 되게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 것 같아요. 주방은 되게 살아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제가 조금만 되게 게으르거나 제가 좀 뭐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하면 바로 주방에 티가 나더라고요. 주방을 좀 되게 활기 있고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저는 제 생활에 그리고 제 기분이 되게 괜찮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하거든요. 맹그로브는 누군가와 같이 밥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작은 좀 공유 주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또 다른 층에 같이 살거나 하는 친구들하고 지금 잠깐 나와서 같이 밥 해먹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혼자 살게 되거나 있거나 자취 시작했을 때 요리 도구를 다 갖추기가 너무 힘든데, 맹그로브는 또 기본적으로 되게 이런 주방 설비나 집기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쉽게 어떤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같이 공간 작업도 하면서 너무너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리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시대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게 되어서 결국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좀 간단하더라도 좀 활기 있는 요리를 만들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